ASMR 도전하라고요? ASMR. 야, 근데 소리를 좀 이쁘게 해봐. 테드.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양떼들 안녕. 정신과사 양재입니다. 양떼들 안녕.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에서 한동안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ASMR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동안 무슨 엄청난 키워드였어요. 살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ASMR 해가지고 뭔 말인가 맨날 그랬었는데. 이게 자율 감각 쾌락 반응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인데 뭔 Autonomous.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특정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약간 소름 돋을 정도의 안정감과 쾌감을 느끼게 되는. 되게 웃겨 이게. 동시에 오기가 그러니까. 어려운데. 약간 그런 거? 어? 너무 좋아. 뭐 이런. 이게 막 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너무 좋아 라는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이들 알려진 게 주로는 속삭이는 소리라든지 아까 뭐 ASMR? ASMR 이딴 소리 그 다음에 이딴 거라니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물을 시냇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긁는 소리 심지어 누군가에겐 굉장히 혐오스러운 소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ASMR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ASMR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서태지 씨. 서태지 씨의 모아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바람소리, 풀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짜 그 이스터 섬에서 찍어가지고 그 소리를 뮤직비디오 내내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봄날은 간다, 영화 봄날은 간다도 음향 감독이 주인공이고 자연의 소리가 중간에 계속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어떤 거기서 오는 귀를가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딱 느낌을 줄 때. 근데 이 ASMR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뭐 불면증, 잠을 못 잘 때 도움이 된다, 심리적으로 많이 지쳤을 때 안정감을 준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실제로 피디님은 좀 어때요? 많이 활용하세요? 네, 저는 그 모닥불 소리랑 비 오는 소리를 엄청 좋아해요. 아,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비 오는 소리를 진짜 좋아해요. 창가에 불 치는 소리.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다음에 심리학자, 뇌과학 연구자 뭐 등등이 쫙 써놓은 걸 봤는데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 없다 이런 쪽이고 일부에서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심신의 안정을 취하거나 뭐 마음의 안정 찾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직은 어떤 인정받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 원래 잘 때 나오는 뇌파 중에서 측면을 취할 때 델타파라는 게 나오거든요. 델타파의 주파수가 좀 맞춰지면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숙면에 쓰는 헤르츠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컨텐츠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델타파랑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이 빗소리랑 이런 것도 연관이 되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처음 얘기한 대로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자극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불쾌감을 주거나 아무 느낌을 안 주거나 칠판 긁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약하게 뭘 긁는 소리를 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대부분 사람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개인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검증을 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보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좋은 사람들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증 자체가 좀 그건 불필요하지 않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걸 연구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일회성 자극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누군가 다 해봤을 거예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유튜브에서 그게 있어요. 수면 ASMR일 때 그게 몇 시간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시간만 자야 될 때 유튜브에 있어요. 그 중간에 음악이 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사람이 목소리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됐어요. 그거는 그냥 음악 없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알람만 울려도 5시간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숙면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극도 없는 게 무자극이 가장 좋은 그 상황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빗자극도 없어야 되고
소리 자극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떤 자극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백색 소음이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수면 습관을 만들어 버렸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 백색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훨씬 더 숙면을 취하거나 더 잘 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백색 소음이 이제 좀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혼자 있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기척을 느끼면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이제 백색 소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안락함을 느끼고 편안하게 잠을 잤던 환경 자체가 조용했던 환경이 아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을 자꾸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수면 패턴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노화 과정. 노화 과정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할아버지들 소원이 잠 한번 푹 자면 좋겠다, 소변 한번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양재 원장이 얘기한 요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거지 백색 소음을 계속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 5시간 자고 깨는 거에 대해서 댓글을 막 달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피 암시성이 높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 정말 이런 거 같애라고 우리가 동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반응도 일어나고 그 아래 댓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분들은 이제 설명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일어나세요란 말이 나오면 일어나시면 됩니다라는 뭐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읽는 순간 아마 암시가 걸렸을 거라고요. 아, 이 소리 들으면 난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5시간 지나고 일어나세요 했을 때 빨딱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ASMR 중에서 롤플레잉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게 귀 파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간호사 역할도 있고 뭐 이런 롤플레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롤플레잉을 동반한 ASMR 같은 경우에 불면증 치료에 활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돼 있고,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의 기본은 거기에는 변태적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ASMR을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할놀이, 롤플레잉을 하는 영상 및 오디오가 제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면증을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위험하며 일종의 변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잠 잘 자라고 저런 롤플레잉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걸 보는 분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저런 거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는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 우리도 저런 거 해볼까? 우리 오늘 엔딩을 ASMR. 아, 이걸로 하면 돼? 양태드. 어? 수술아치게 경기를. 아,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이거 갖다 대고 하라더니 씨 정말. 그거를 한번 사람들이 오광 재욱이님한테 귀 마사지 한번 해주세요. 아니 기왕이면 다른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기 싫어 이씨. 아 이거 불편한데. 양태들 못하겠어요. 제가 재욱이에게 귀 마사지 하는 ASMR을 해볼 거예요. 설정.